자,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이제 대화를 하는 이벤트였죠. 저번에 데이트한 부분을 많이 잘라냈는데 실제로는 이제 튕기거나 리그모어가 길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서 1시간 넘게 데이트했거든요. 이제 진행해줘야 됩니다. 알았지? 모탈에 놈들이 도착했어. 드래곤 가게를 향하고 있어. 우리 군 배치가 되었나? 화이트런에 돌아가서 카시우스와 합류하게 바로 쫓아가지. 세드리, 우리가 지면은 안전을 확보해주게 믿고 있어. 모두가 내게 기대를 걸고 있어. 우리가 지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아, 물안 가져왔다. 잠깐만요. 마이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냐? 고마워.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지만 나 믿고 있다,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겠죠? 뭐라고 부르는데? 가디언 제너럴. 가디언 제너럴 드래곤본 피떡. 그만 떠들. 가자. 인형을 만들자고? 아씨, 왜 이렇게 소녀틱해졌어? 여기서 만드는군요. 순식간에 만들었죠? 제니야, 제니. 제니 왔어요. 뿜. 잘 들어. 사랑해. 다른 건 아무래도 좋아. 야, 칼 들고 와서 싸워라,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해야 된다고? 가면 되지 나 이제? 줄거 없니? 또 모르가나 안쓸 거니? 빌려주면 안 될까? 아, 말을 말자. 어디로 가면 되나? 화이트론으로 이동하도록 하죠. 마국간으로 왔어요. 저기 있네, 저기. 그 텐트 남아있나? 치워버렸나, 얘네들이? 와, 다리 만들어놨어. 잘 만들었다, 야. 여기서 꼬였었는데. 왜? 가디언 제너럴이겠지. 가디언 제너럴 드래곤본. 아, 조잡한 것 봐. 킹갓 엠퍼러, 그거 아니야? 내가 왔어. 오크랑 다크엘프가 저기다. 나도 다크엘프 아니야? 덤머잖아. 아, 혁고요. 군세를 확인하자. 가디언 제너럴, 좋아. 오늘부터 가디언 제너럴이야. 잠깐만, 닥쳐줄래? 썸네일 좀 찍을게요. 가디언 제너럴 드래곤본 피떡. 좋아.
그만 떠들고 싸웁시다. 다크헬퍼가 덤마 맞겠죠? 그럼 이제 화염저항이 있을 테니까 냉기나 번개를 써야겠네요. 전사가 많을 것 같으니까 오크 전사가 있으니까 냉기 위주로 스킬을 쓰겠습니다. 반대편에 지금 엄청 작게 깃발이랑 있네요. 우리 편, 적. 염구를 때려박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네. 다크헬프라면. 카시우스. 그녀는 건강하지 않아. 인형이랑 놀고 있다고 정신이 나갔어. 리그모 없으면 이제 아빠 부하들이 안 싸우는데 있는 것만으로 위협적이다. 왕규 장군 같은 거네. 선제 공격, 측면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지. 인골 공격하기. 선택지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요? 내가 혼자가 쓸어버리면 안 되냐? 자신 있는데 이제. 나도 좀 준비를 하고 싸워야겠는데 그러면? 적 전투력이 감이 안 간다 나는. 나는 이제 가디언 제너럴이니까 명령만 하면 되나? 솔직히 얘 세거든요? 믿고 있겠네. 빨리 가시게. 저도 갈까요? 잠깐만. 가봐라. 나 여기 있으면 심심해. 구경하러 갈까? 일을 빼면은 볼 수 있거든요. 올. 전령을 기다리자. 왜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 콘솔로 보면은 가까이 가면은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령장 저기 있지 않았나? 나도 가 싸울까? 좀 적적하긴 하다. 가자 나도. 와. 전령 왔대. 잘, 너희끼리 잘 싸워. 쟤는 말도 안 타고 싸우는 거야, 왜? 마상 전투가 있는데. 왔다. 아싸, 나 갈게. 전령. 소식 있나? 고맙네, 병사.
야, 무슨 사냥꾼 같아. 저기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아, 전투 때문에 안 되나 봐. 전투를 끝내고 와야 되나 봐. 와. 어? 하이엘프네? 25레벨이야. 어, 여기 있네. 다크엘프 있네. 어디 깽판 좀 쳐볼까? 특별히 연쇄 번개로 뽕맛을 보겠다. 어디서 지금 들어가는 거 맞아? 아, 내가 때리는 거안 맞아? 대화 좀 하자. 아, 설마 내가 절로 한번 갔다 와서 꼬인 건가? 전에도 한번 이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쟤네 풀핀 거 보니까 안 끝나거든요, 싸움이? 가까이 가면 안 됐나 봐, 다시. 아, 여기서부터 봐야 된다니. 아, 이제 오네, 이거. 인내심을 시험하네, 진짜, 이씨. 빨리 와봐. 여기서 아예 안 가야지 대화가 되나 봅니다. 구경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치사하게. 한번 보러 갔다 왔다고 대화도 안 되고. 된다, 이제. 자네 차례일세, 머리를 제압해주게. 좋아요.